어머, 잘 됐어요. 다 학생들도 와서 맛보세요. 드셔보세요. 근데 나는 좀 틀어지네, 옆으로. 맛있어. 맛있어요? 오빠 먹어봐. 맛있다. 이건 간도 괜찮지요? 훌훌 넣어야 돼. 과정을 보면 되게 힘들게 하시는데 결과는 맛이 있어. 결과는 그럴듯하게 나와요, 항상. 이게 어떻게 사실 이게 뭐 계란 겉에 롤빵 같이 됐어. 빵 같지 않아? 근데 그나마 이쪽이 괜찮을 것 같고요. 이쪽은 좀 더 심한 것 같아. 이쪽은 좀 더 심한 것 같아. 아니 그쪽은 왜 그렇게 됐지? 제가 왜 뒤집어? 나도지. 아니 불 약하게 하라고 몇 번 말했죠? 오늘 네. 좀 흥분하셨어요. 이거 어려운 거예요. 잘하셨어요. 올리브를 네. 너무 안 넣어서 오빠 뻑뻑해. 올리브? 응. 아, 기름 안 두르고 너무 오래 해가지고 빡빡하게. 좀 딱딱했어. 퍽퍽하다 그럴까? 그렇지. 뭐, 나는 간은 잘 난다고 생각했는데. 기름을 조금 더 붓고 불을 약하게 했으면 부드러웠지. 네. 아, 그건 좀 시간인데요. 지금 예.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울뚝불뚝하지만 잘 됐어요. 혹시 탔나 예. 볼게요. 뒤에 좀 볼까? 와, 잘 됐네요. 뒤에 좀 볼까? 와, 잘 됐네요. 그런 정말이에요. 와, 잘 됐다. 흐트러진 거부터 먹을게요. 근데 나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웃기게 하시는데 너무 웃기게 하시는데 맛은 있어. 맛은 있어. 벌써 딱 집는데 촉감이 부드러워. 그리고 또 제일 먼저 끝내더라고. 딱 뒤집어. 어, 맛있어. 이렇게 하는 거야. 어. 부드러워. 오빠 거 부드러워봐. 확실히 맛있대. 맛있어. 부드럽다. 부드럽네요. 어, 그치? 부드러워. 네. 당근이 되게 조그맣게 쓰셔서 설끈거리지 않게 하셨네요.